식물의 시간 2. 잡초를 사랑한 시인들. 가을이 아름다운 건 구절초, 마타리, 쑥부쟁이 꽃으로 피었기 때문이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이 아름다운 건 이라는 시입니다. 구절초, 마타리, 쑥부쟁이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름만 모르는 거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널려있는 꽃들인 거죠. 구절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 영상에서 소개한 개망초랑도 비슷하게 노른자가 작은 계란프라이네요. 정읍에는 구절초 전용 테마파크도 있고 10월이면 구절초 꽃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마타리는 이렇습니다. 역시 보신 적 있으시죠?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도 나오는 나름 유명한 꽃입니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에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은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탄 보조개를 떠올리며. 지금도 마타리를 아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 마타리를 양산처럼 쓰는 소녀들이 있을까요? 쑥부쟁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구절초와 판박인데 연보라색입니다. 연탄재 시인 안도현은 무식한 놈이란 시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저는 여러분이 구절초와 쑥부쟁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무식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마도 시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꽃 중 하나는 들국화일 겁니다. 들국화를 사랑한 시인 중에는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나도꽃이라는 시입니다. 수천, 수만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생각에 생각을 보태며 나도 한 송이 들국으로 그대 곁에 가만가만 핍니다. 아예 들국화라는 제목의 시도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멋집니다. 당신은 내게,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 피는 꽃입니다. 심지어 들국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들국화가 사랑의 희망을 노래했다면 들국은 짝사랑의 고통,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는 절절한 슬픔을 노래합니다. 김용택 시인, 그냥 섬진강 시인이 아니네요. 섬진강에 핀 들국화 시인입니다. 들국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들국화라는 이름의 식물은 없습니다. 좀 놀라셨죠? 들국화는 들과 산에서 자라는 국화과 야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구절초와 쑥부쟁이가 대표적이고 산국, 해국, 감국, 개미취 등이 포함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아마도 가을 들판에 서면 웬만한 식물을 다 들국화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들국화만큼 알려져 있진 않지만 들국화 못지않게 많은 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 있습니다. 바람꽃입니다. 검색어로 바람꽃이 모음을 찾으면 바람꽃에 대한 50편에 가까운 시가 나옵니다. 바람꽃은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부분 10에서 30cm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대개 2월부터 5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국내에만 약 20종이 분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방금 소개한 바람꽃이 모음 사이트에 시와 함께 다양한 바람꽃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름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름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도 바람꽃, 너도 바람꽃, 국화 바람꽃, 새바람꽃, 들바람꽃, 남바람꽃, 만주바람꽃, 회리바람꽃, 변산바람꽃, 태백바람꽃, 쌍둥이바람꽃, 호라비바람꽃, 꿩의바람꽃. 바람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시 같죠? 앞에서 개망초를 소개할 때 개가 들어가는 게 비슷한 걸 지칭하는 거라고 했죠? 방금 바람꽃이 미나리 아제비과라고 했는데 미나리 아제비에서의 아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저씨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역시 비슷한 걸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미나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미나리 아제비인 거죠. 꽝의다리 아제비, 벼룩아제비, 한라골프아제비 등도 있습니다. 나도 바람꽃과 너도 바람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와 너도가 들어간 이름도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밤나무와 너도 밤나무가 유명하죠. 2019년 한강뉴욕환경청은 다양한 바람꽃 사진을 주제로 달력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월별로 1종씩 모두 12종의 바람꽃을 소개했습니다. 바람꽃은 멸종 위기종까지는 아니지만 꽃이 예쁘고 관상가치가 높아 불법 채취가 잦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람꽃을 아끼고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하네요. 이처럼 우리가 한낱 잡초로 여기는 풀과 꽃에도 시인들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를 정성들여 예찬합니다. 들국화는 그렇다 쳐도 바람꽃에 관한 시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와 들꽃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애써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정말 사랑스러우니까요. 결국 꽃은 시를 닮으려고 할 수 없을 테니 시가 꽃을 닮으려는 모양입니다.